오늘 만나볼 친구가 저와 아주 네. 깊은 인연 있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뭐 예상가는 견종이 있으세요? 셰퍼트 도사견. 도사견? 네네네, 그 도사견일까? 힌트가 없습니까? 아, 힌트는요? 네. 혓바닥이 힌트입니다. 아, 혓바닥이요? 네. 혓바닥이 힌트면... 혓바닥이 보라색입니다. 아, 그럼 차우차우. 그럼 차우차우. 차우차우. 아, 차우차우. 맞아요. 그렇죠. 차우차우. 이상합니다. 차우차우 미숙연. 예. 그건 강훈륜사님의 의도적인. 네. 그게 그때 내가 투입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이죠. 차우차우 뒤로는 걸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차우차우 뒤로는 걸어가지 말아라. 이상해. 빠요. 이상해. 빠요. 이상해. 빠요. 네, 뭐 괜찮았어요. 전혀 놀라지 않았고. 괜찮았어요. 전혀 놀라지 않았고. 그래요? 몸이 활처럼. 아니요. 제가 이제 방송 리액션을 했어요. 리액션 해줘야죠. 아, 그런데 너 안 아프셨어요? 아, 전혀. 엉덩이 힘을 확 주니까 이빨이 폭폭 튀어나와 버리더라고. 와. 짜로 얘기를 또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견종 자판기에서 한번 자판기 네. 한번 돌려보시죠. 알겠습니다. 자판기 돌려보겠습니다. 자, 견종 자판기 오늘은 차오차오입니다. 차오차오는 무려 2000년 전부터 중국에 살았던 토착견으로 제가 좋아하는 FCI 5그룹 스피치앤 프리미티브 타입에 속하는 견종입니다. 야, 이제 발음이 착착 입에 붙네요. 많이 네, 하다 보니 스피치앤 프리미티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네. 자, 차오차오는 사자 갈기처럼 털이 풍성하고 보라색 혀를 가졌습니다. 차오차오. 보호자에게는 아주 충성스럽지만 낯선 사람을 경계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지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어릴 때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 만날 친구도 이런 차오차오의 기질을 얼마나 가졌을지 궁금하네요. 자, 어떤 사연이길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없는 시간대인 새벽 1시, 12시 이때쯤에 산책 나가고 있어요. 앉아서 인사하기. 어? 강훈련 선생님 목소리다. 자, 우리 강아지들한테 처음에 인사할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차홍이 보호자입니다. 차홍이는요, 견종은 차우차우 믹스고요. 나이는 3년 6개월 정도 됐고 남자아이고 중성화는 했습니다. 야, 아이고. 쿵쿵쿵. 날씬한 차우차우 같네. 날렵하게 생겼어. 차홍이가 제 첫 반려견입니다. 첫 반려견이구나. 앉아. 서. 반대. 그렇지. 엎드려. 빠냐. 오, 빠냐. 오, 저 빠냐까지 했어. 먹어. 오, 웬일이야. 아, 오늘 이거만 보고 갑니까? 좋은데요? 좋은데요? 칭찬해 주신. 네, 말 잘 듣는데?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밥 먹자. 앉아. 형, 먹어. 아, 호루라기로. 저런 규칙이 있는 건 좋아요. 먹어. 밥 안 먹어? 치운다. 줬는데 안 먹으면 그냥 치워버리세요. 치운다. 치운다. 야, 어휴, 보호자님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창, 하우스. 옳지. 기다려. 앉아. 뾰.
차은이랑 같이 살면서 강아지를 좋아하게 됐고 강훈련 선생님 영상들 보고 공부를 했었었고 저한테는 강훈련 선생님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와. 어떻게 표정을 줘야 되지? 아이돌. 여기 뭐 나오시는 보호자님들한테는 다. 네.